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의 올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2021년 신축년에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세종시의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올해 세종시 최고의 뉴스는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이 꼽힙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회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최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입니다. 법안 통과 후 정확히 한달 만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7년쯤 세종에서 회의를 열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들어 여야가 앞다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우뚝 설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종시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논란은 그야말로 거셌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발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까지 불똥이 튀었고, 일부 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전 홍보청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땅 투기 논란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시비로 번졌고, 나아가 관세평가불위원회 셀프 특공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공무원 특공은 1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은 세종시 정상 건설의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광역교통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청주 간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지방 선도 사업에 반영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나 완공 시점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할수 있지만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이웃 충청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충청권이 상생, 공동 번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선 지난달 개관한 시립도서관과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둔 세종예술의 전당 준공이 돋보이고, 지역개발 분야에선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착공 등이 주요 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